저는 그렇게 무겁지도 않은데 무게 재본다고. 그래, 많이 안 나가네. 많이 나가는 거잖아 이거. 많이 안 나가는 거지. 내 거 줘봐. 먹었잖아. 아이고. 저희 오늘 마카오 가요. 아, 자기야 빨리 와봐. 들어가야 돼 우리. 아, 저 들어가야 돼? 아무튼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가야죠. 여기 돈까지 좀 많이 싸웠는데 지금 이 사람이 화가 많이 났어요. 열심히 찍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비행기 값도 내주는데 자기 멋대로 했다고 막 엄청 손질 내고. 걱정은 못 하는데. 괜찮아. 난 그런 거에 좀 화난 거지. 너는 짠. 엄마 소연이랑 크게 싸워가지고 아까도 막 얘기하다가 아 그래갖고 지금 따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가의 의미로 커피를 지금 사서 소연이한테 가고 있습니다. 소연이랑 크게 싸운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왜냐면은 저기 보인다. 저 걸어오고 있는 게 소연이거든요. 맞나? 소연이야. 과연? 삐져가지고 그냥 화장실로 갔어요. 잘 보지도 않고. 저기 소연이가 있습니다. 사과를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걸어가가지고 안 보이실 텐데 저 멀리 있어요. 어디 자꾸 그렇게 하는 거야? 보이시죠? 저기 저렇게 걸어가고 있어. 저렇게 걸어가고 있어. 아니 나 지금 옆에 기다리네. 선물. 뭘 잘못했는데? 선물. 아니. 선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거 안 먹을 거야? 먹을 거야. 빨리 가져가. 무거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미안해 내가 생각해. 근데 이수이 왜 입이 왜 이렇게 꼬아져 있어. 근데 뭘 먹은 거야. 아 사슬 너 앉아. 왜 잘못한 거 없어. 물어보잖아. 안 먹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어. 꽂아줘. 아, 안 갈 수 없어. 가지 마. 갔다 그래. 다시 돌아와야 돼. 나도 못 참아. 가지 마. 가지 마. 가서 하지 마. 나 혼자 즐기고 올게. 가지 마. 간, 짠, 간, 간, 짠. 소금 라떼야? 소금 라떼야? 내가 예민했던 거 미안해. 진짜로 미안해. 내가 예민해졌어. 억울하니까. 내가 아까 여기로 온다 했는데 네가 왜 아까 아니라며. 그 전부터 난 이심부터 화났었어. 이미 다 해줬는데 그리고 아니라 너 거. 그래 내 거 먼저 하고 너 거 해줘야 되는데 자꾸 네가 네 거 먼저 해달라며. 내가 먼저 할 줄 알아야지. 내가 먼저 그걸 해야지. 널 해주는데 너 자꾸 물어보는데 나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 근데 자꾸 네 거 먼저 해달래. 내가 네 거 먼저 해주면 어떻게 알아. 맞지? 몰라. 미안해. 그건 진짜 사과할게. 나도 사과할게.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그거 하고 있는지 몰랐고. 나 한 거 알잖아. 사진 찍은 것까지 다 봤으면. 손님 줄 알았지. 하고 막 내가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 나 그냥 로밍할게 이런 식으로 말하고. 꼼짝스럽다고 너가 말하니까 이심도 나 너무 오랜만에 해봐가지고. 뭐 오랜만에 해? 저번 달에 했잖아. 아, 또 여기 마카오 홍콩은 처음 해보니까 내가 똑같지. 뭘 떨려. 이거 한번 먹어봐.
오, 맛있다. 나도 억울한 게 탑승구 저쪽 반대쪽이고 어? 너가 이쪽으로 아싸 아싸 그것도 이해야 어. 넌 너무 그리고 그거야 뭐라고 해야 되지? 즉흥적이야. 나도 솔직히 즉흥적인데 자기는 더 즉흥적이야. 이미 발군하고 어? 헌타투르트 맛이야? 그런 느낌이지. 왜냐면은 카오가 내 사진첩에 그 1년 전에 가족여행 갔던 그게 갑자기 뜨는 거야. 어 이때 내가 갔었구나. 마카오 또 가고 싶은 거야. 자기는 내가 그때 가고 싶다 했잖아 마카오에. 그래서 마카오 항공권을 그냥 알아봤어. 근데 생각보다 싼 거야. 일주일이라 거의 6일? 일주일 좀 넘었었지. 그래서 기분 좋아서 마카오 가고 싶어서 자기가 자고 있어가지고 아 연락이 안 되네? 어, 당연히 자기는 좋다고 예전에도 그렇게 했었으니까 아, 좋지 아 좋다 하겠다 하고 이제 이해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서운한 게 나한테 막 뭐라고 나왔어. 호텔 비싸게 짜고 호텔도 봤는데 호텔도 싸고 나 진짜 사과할게 미안해. 내가 그렇게 말한 것도 미안해. 나도 미안해. 진심이야 이거는. 나 진심이야 진짜. 미안해. 나도 그렇게 마우스 예약해. 자기가 좋아할 줄 알고 예약했어. 그냥 약속할게. 약속해. 방송이라서 잘 것 같아. 저는 키치콜라게 자기는 기타 어쩌고 디니어 탈 때마다 맨날 먹는 거. 이번 목표는 살을 안 친다에 대해서 그게 목표야 이번 여행. 택시 기다릴 수 있어. 우리 타면 돼? 저희는 이제 체크인 할 겁니다. 드디어 마카오에 왔습니다! 새벽 체크인이라서 줄도 안 서고 그냥 바로 왔어요. 들어왔어요 저희 룸에. 우와 이렇게 옷장이랑 이렇게 슬리퍼 있고 그냥 화장실이 되게 넓게 이렇게 있고 와 샤워실이랑 이렇게 변기랑 여기 오성급 호텔이죠? 네, 5성급이에요. 지인은, 아유, 내가 화나가지고 자기가 뭐라 해대가지고. 가격이 싸다고 해가지고. 가격이 진짜 쌌어, 이 트윈놈이. 어때요, 소감이?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왜냐면 하루 종일 잤거든. 그래. 진짜 제가 비행기에서 이렇게 잔 적이 없는데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자고? 우리 이제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우리 밖에 나갈 일 많을 것 같은데. 맞아. 시부터의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겠다 해서. 그리고 공항에서 내렸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이제 분영이한테 명함을 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 우리를 알아보시고 명함을 주신 거구나 이 생각했는데 그 명함을 들고 다니는 갑자기 너도 나도 이렇게 하나씩 주셔서 다 받고 왔거든요. 이게 뭔가 했더니 약간 그거 같아. 환전 뭐 이런 거랑 그러니까 카지노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같아서 가족분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 같고 커플이 왔을 때 그러는 거 같아. 아무튼 색다른 경험이었어. 피자? 무슨 피자였지? 살라미 피자였나? 살라미 피자? 블로그에서 검색해봤는데 이거 엄청 맛있다 해서 한번 시켜봤어요. 딱 봐도 맛있어 보이죠? 와 맛있겠다! 우리 같이 나눠 먹자 이렇게 하나씩. 귀여워. 야! 내가 먹는 거야. 되게 귀엽다. 너무 귀엽다. 듣고 싶은데 어떻게 듣고 싶어? 잠깐만요 너무 귀여워요. 저기야 빨아. 됐다. 아 왜 이래? 나 먹었던 게 없는데 왜 이러는 겨? 한입 먹어봐. 어우 짜! 기념품 가지라고. 아니야 사줬어요. 솔직히 너무 더 짜지 않아? 아니 매콤하지. 근데 먹다 보니까 그만해. 나 툴떡거려 완전.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짠 거 잘 먹었어. 근데 이거 그냥 소금이야. 까 없는 거 같아? 까가 안 좋았어. 안 있어. 응? 아 그래? 괜찮아. 잘 먹어. 나 볶고 먹어도 돼. 나시고는 진짜 맛있다. 우리가 나시고는 좋아하잖아. 나시고는 진짜 맛있어. 합격. 합격이야? 응. 그냥 내가 더 먹어도 돼? 응. 아싸. 맛있다. 여행 올 때마다 맨날 챙겨오는 게 바로 원더라이너랑 이렇게 무조건 챙겨요. 진짜 오늘도 먹어야지. 왜냐면은 폭식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진짜 간편해. 여행가서 먹기 좋은 이유가 이렇게 물을 항상 주잖아요. 여기다 그냥 물처럼 먹으면 돼요. 저는 심지어 이게 물이 너무 배부르다 싶으면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 먹거나 그렇게 하기도 하고 마음껏 드시면 됩니다. 아유 진짜 맛있다. 와 조합이 미쳤다니까? 피레스토로랑 온드라이너 S랑 진짜 와 진짜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 아 물론 이것만 먹어도 맛있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피부를 좀 밝게 하고 싶다 그러면 꼭 같이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저희가 저 소름 돋는 게 우리 천생연분이야. 서로 집 뭐 사는지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저번에도 그랬어 심지어. 저번에 사포로 때도 그랬어. 천생연분이야 우리. 따라있지 마. 취해가지고 얼굴 빨개가지고. 그럼 씻고 자자 이제. 내일을 위해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